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땡 잡으신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돈 버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원 꾸미실 때 정원수들 어때요? 비싸요. 저희 집에도 좀 자작나무가 많지만 이게 그루당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비싸다고 해서 1년생을 사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커요. 저희도 지금 측백 1500원짜리 사서 화분에 심어놨거든요. 안 커요, 안 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꿀팁을 기억해 놓으시면 바로 그냥 두 달, 세 달 만에 2년생, 3년생 나무를 바로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원에 조경수를 심으실 때 아니면은 나 이거 텃밭 한 켠에다가 좀 이런 조경수를 키워갖고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빠르게 비용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나무 복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업무를 도와줄 셀바 전동 전지가위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 전동 전지가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참 요 전지가위 저희가 영상 맨 뒤에 나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 나눔 꼭 받아 가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저희가 무슨 사마귀 집처럼 하나 매달아 놨죠. 요게 뭘까요? 지금 나무 보세요. 요거 살아 있죠. 요 나무 이파리 달려 살려 있죠. 그럼 자, 요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도 잘 됐는지 솔직히 지금 까보는 겁니다. 몰라요. 물론 그 전에 테스트는 했죠. 잘 되는 거. 근데 이 나무가 성공했을지 몰라요.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짜잔. 저희도 처음 까보는 겁니다. 긴장됩니다. 과연 이게 이제 뿌리가 잘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요거 나중에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뒤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나무 가지를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걸리적거려서 잘라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라버리면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요걸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옮겨 심으면 이게 다 돈입니다. 2년, 3년만 크면 이게 7만원, 8만원짜리가 돼요. 여러분들 자작나무 꽤 비쌉니다. 저희도 긴장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라이브로 했을 때 다 잘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성공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 실패해버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짜잔. 아, 이게 너무 좀 빨리 뺐네요. 저희가 이거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빼니까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나오려고 하는 거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아직 완벽하게 안 나왔어요. 저희가 이럴 줄 알고 다른 데 하나 더 테스트를 해놨습니다. 그 나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조금 더 둬야 돼요. 한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지 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중간에 풀어보면 안 되는데. 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거 성공하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무슨 동그란 볼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때는 라면 봉지나 랩 이런 걸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랩 같은 걸로 이용해서 한번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성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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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보시면 저희가 랩 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랩, 랩. 이렇게 랩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짜잔.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셀바 전지가위 출동. 자, 보십시오. 짜잔. 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벌써 한 몇 년 키운 것 같죠? 여러분들 묘목 갖고 언제 키워? 이렇게 자 보세요. 나무에서 뿌리가 풍성하게 나온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죠? 아까는 이렇게 눈만 나왔잖아, 씨눈만. 근데 여기 뿌리가 다 나왔죠. 이렇게 해서 나무 복사가 됩니다. 그죠?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일찍 잘라서 그래요.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더 내비두시면 뿌리가 더 풍성하게 이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할 때 상토 갖고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토를 물에 적셔갖고.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들을 옮겨 심을 때 어쨌든 뿌리가 있지만 좀 약하잖아요. 가지 친 다음에 이파리를 조금만 남긴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돼요. 그 과정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기를 다 감당할 만한 뿌리가 안 돼 보이잖아요. 저희가 너무 두 달 만에 빼다 보니까 3개월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달은 좀 빠르네요. 저희가 일찍 컨텐츠를 찍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많을 때 어떡하냐, 조금 날려주세요. 어떻게 날리냐, 그러면 이파리를 이렇게 조금만 남기는 거예요. 조금만 날려서 이런 것도 한 요 정도만, 이렇게, 그죠? 요 정도는 감당 가능하겠죠 얘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상토에다가 심는 겁니다. 네, 상토를 충분히 넣은 다음에 중간에 파주시고 이걸 넣고 상토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꾹꾹 살짝살짝 눌러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주셔야 돼요. 물은 밑으로 물이 완전히 빠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상토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거든요. 물이 잘 빠지니까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 물 주셔야 돼요. 상토에 심었을 때는. 짜잔, 됐습니다. 이렇게 나무 하나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한 묘목 갖다 심어갖고 언제 키워요? 이만한 나무들을 한 2년 이상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가지를 잘라서 버릴 가지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무를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버리지 마시고 같이 키우면서 묶어놓고 나중에 뿌리가 나오면 잘라서 가지치기 하면서 또 번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요 방법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키우시는 칡백들 있잖아요. 비싼 것들, 뭐 에메랄드 그린이나 이런 것들 비싸잖아요. 나중에 크면 그런 것들도 다 됩니다. 복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복사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는 요새 자작나무 하는 거 재미들렸거든요. 자작나무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겸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마디 눈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보통 마디 눈금 있는 데다 하거든요. 이런 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껍질을 완전히 동그랗게 둘러서 기존에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봐도 이런 눈금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햇빛 안 들어가게. 그리고 조금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한 번씩 물을 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물 준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랩으로 많이 감싸놔서 수분을 좀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깎는 거예요. 완전히 깎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너무 얇게 껍데기만 살짝 뺏기면 안 되고 안에 약간 표피층 안에 있는 목질 부분이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전체적으로 깊게 깎으시면 안 되고 어디는 많이 깎고 어디는 좀 적게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깎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눈금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 나왔던 눈금 있는데를 껍질을 다 벗겨낸 겁니다. 360도 뺑 둘러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칼집으로 쫙 내갖고 껍질을 딱 깎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칼집을 좀 길게 내고 어떤 데는 좀 껍질만 살짝 벗겨내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뭘로 하면 되냐? 이런 라면 봉지. 제가 예전에 이용했던 겁니다. 라면 봉지로 하셔도 되고 그냥 랩으로 하셔도 돼요. 단 랩이라든가 이런 투명한 걸로 할 때는 겉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씌워주셔야 돼요. 뿔이 있는데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토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준 다음에 요 지금 깎아놓은 데 있죠. 요거를 중간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감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여기다 밴딩 해놓고 그다음에 그 랩 같은 거 있죠. 랩을 한번 씌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랩으로 왜 씌워주는 게 좋냐면 안에 이제 물 같은 걸 주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여기다 랩을 한번 키워주시고 그 위에다 은박지를 한번 딱 씌워주시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셨죠? 저희 거 뿌리 있는 거 볼 때 실패했던 거 그런 모습으로 딱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짜 체크해 두셨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딱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딱 잘라서 옮겨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신 셀바스 전지가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장점, 특장점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은 가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거나 좁게 벌어지거나 두 가지만 되거나 하나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자 보세요. 10mm, 20mm, 30mm, 40mm. 지금 저희가 셀릭스 전지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엥? 으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딱 놓고 그냥 딱. 그죠? 쉽게 그냥 딱.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서 20mm. 착. 작업자의 환경에 맞춰서 이런 이빨 벌어지는 것들을 조정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작업량이 많은 분들도 요 추가적으로 날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셀바스가 이번에 국내에 처음 런칭하면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희 링크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퀴즈를 낼 건데 그걸 맞추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요 전지가위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셀바에서 이렇게 연장봉도 나옵니다. 이게 카본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으로 했을 때 1m 80, 연장했을 때는 2m 60까지 대응이 되거든요.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장해서 가시죠. 저희 집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네, 이렇게 너무 높게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딱 놓고 촥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봉까지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지가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요 셀바 전지가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작은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굵은 가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굵은 거 잘라보겠습니다. 더 굵은 거 이빨 꽉 차는 건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알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무를 복사하는 꿀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꿀팁을 알고 있다 보면 이 삽목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무도 번식할 수 있고 거의 뭐 성공과 동시에 한 2년생, 3년생 나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으로 멀티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원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급 정원수들 이렇게 복사해갖고 심어 놓으신 다음에 당근으로 판매해도 아주 이게 짭짤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귀찮으면서 뭐합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텃밭 한 켠에다가 비닐 같은 거 멀칭 하셔갖고 심어서 여러분들 한번 취미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저희 오늘 컨텐츠를 지원해준 이 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요 전지가위 한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